영국과 독일에 이어 리투아니아에서도 택배와 관련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의 당사자로 의심을 받아온 러시아에 또다시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제특송기업 DHL 화물기가 리투아니아 공항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 배후에 러시아가 있는 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몇 달간 독일과 영국에서 DHL 택배 폭발 사고가 연이어 있었고 당시에도 러시아가 연루됐다는 추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2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빌리우스 공항과 리투아니아 경찰 대변인은 현지 기준 이날 오전 3시 30분 DHL 화물기가 빌리우스 공항 인근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화물기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출발해 빌리우스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빌만타스 비트카우카스 리투아니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1명이 사망했고 화물기 조종사를 포함한 3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추락 지점은 공항 활주로에서 북쪽으로 약 1.3km 떨어진 빌리우스 남부 지르뉴 거리 인근인데요. 발다스 벤쿤스카스 빌리우스 시장에 따르면 비행기는 추락 지점 인근의 주택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 다행히 주민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리투아니아 관리들은 러시아가 다른 사보타주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임을 인정했지만 현 단계에선 이를 시사하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독일도 현장 조사팀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이 사건은 사고일 가능성도 있지만 불안정한 시기에 발생한 혼합형 공격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처럼 독일과 리투아니아에서 러시아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이유는 그동안 독일과 영국 등에서 DHL 소포 폭발 사건이 이어져 왔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독일 라이프치히와 영국 버밍햄의 DHL 물류기지에서 중간 분류 작업 중이던 소포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DHL 물류기지에서 있었던 폭발 사고는 리투아니아에서 발송된 소포에 폭발물이 장착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이에 당시 독일 당국은 러시아 비밀 요원들의 소행일 것이란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같은 달 영국에서도 영국 웨스트 미드랜드주에 있는 DHL 택배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해당 사건이 러시아 스파이와 연관이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며 크렘린궁이 점점 더 무모하게 수행되는 위험한 행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죠.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언론이 만들어낸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